이번 시간에는 전기분 온값 명세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분 온값 명세서는요, 전기분 제조원가 명세서 자료를 입력하는 그러한 메뉴가 되겠습니다. 제조원가 명세서는 제조업자가 작성해야 되는 보고서인데요. 전산회계 1급의 회사가 제조업이다 보니까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제조원가 명세서를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은 분들을 위해서, 예시 문제에 나와 있는 거, 즉, 주식회사 우정의 전기분 원가 명세서를 먼저 보고 이해를 한 다음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분 원가 명세서는요, 단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원재료비가 있고요. 원재료비 또는 재료비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라는 이 계정, 원재료비라는 이 계정은 올해 공장에서 재료 쓴거 얼마인지를 표시한 겁니다. 재료 쓴게 지금 6,150만 원 썼다는 말인데, 이렇게 한 줄만 써서는 안 되고, 그 재고 상황을 밑에다가 반영해서 넣어주도록 돼 있어요. 반영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작년에 쓰고 남은 재료, 올해 사온 재료, 올해 쓰고 남은 재료, 기초 원재료 재고액에서 단기 원재료 매입액을 더하고요,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뺍니다. 그래서 작성합니다. 원재료비를. 그래서 표시하세요, 좀. 여기다가, 이거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 여러분은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기초 원재료 재고액 플러스 단기 원재료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다. 그 다음에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 노무비, 즉 임금, 상여금, 잡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입력하는 거예요. 뭐 퇴직급여 같은 거. 그 다음에 경비.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이제 비용 중에서 경비라 하면 원재료비하고 노무비가 아닌 나머지 모두를 다 경비라고 그래요. 경비는 그래서 계정 과목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1번, 2번, 3번을 합쳐서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 그러고, 이세개 1년 동안 쓴 거. 자,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은 작년에 만들다 남은 걸 말합니다. 회사가 작년에 만들다 남은 거는 이월 시켜서 올해 이어서 계속 만들게 됩니다. 그럼 작년에 만들다 남은 이 금액하고요, 올해 투입된 단기 총 제조비용 이두 개를 더해가지고 올해 기말에 만들다 남은 거 있다 그러면 그걸 빼요. 그거 빼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나와요. 올해 완성된 거. 물론 다른 목적으로 쓴 거는 빼죠. 올해 완성된 거.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에 맨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요, 올해 완성된 겁니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까지만 표시하면 되죠. 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이제 내다 팔게 되죠.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로 가게 돼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어디로 간다고요?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로 가게 됩니다. 앞에 전기분 재무상태표 연습을 해서 프로그램 사용자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이 제조원가 명세서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넣으면 제조원가 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관련된 자료는 이렇습니다. 기말의 원재료 재고액. 이거 자산이잖아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원재료 입력된 350만 원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보시면 합니다.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있죠? 이 기말 제공품.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기말 현재 남아있는 자산 부채 자본을 입력하는 거다 보니까 기말에 제공품을 입력했다면, 입력했거든요. 700만 원? 그 자동으로 넘어옵니다. 그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프로그램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제 문제를 가지고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문제 이거 가지고 띄워서 곧바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우정의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이거 보고 같이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 전기분 재무제표 등에 전기분 원가 명세서가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 메시지가 떠요. 정기분 재무상태표 데이터가 변경되어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변경되었습니다라고 나오죠. 이거 반영됐다는 말이에요. 반영됐는지 자료를 놓으시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눈으로 보이는 거는 기말 제공품 700만 원이 들어온 거볼수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말을 온제로 재고해요. 그럼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원가 설정이라는 버튼이 상단에 있는데, 원가 설정은 미리 해놨어요. 시험 볼때 이렇게 미리 해놓기 때문에. 제조원가 명세서 작성하는 쪽이 제조업에서 작성하죠? 자, 그래서 그 제조업에서 작성하는 거고, 이 제조원가 명세서 자료가 손익계산서의 제품 매출 원가로 사용되므로 사용 여부에게 여라고 표시를 하시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다 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프로그램 구입하고 정기분 원가 명세서에 들어가면 이 창이 제일 먼저 떠요. 예, 뜨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 여로 바꾸시고요. 바꾸는 방법은 맨 위에를 클릭하고 편집 이렇게 눌러가지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자료가 다 입력되어 있는 상태에서 푸시는 거므로 그거 설정을 해놨고요. 자료를 입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제로비부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제로비를 넣기 위해서 온제라고 쓰고 엔터를 칩니다. 온제로비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그 제로비 밑에 써야 돼세개 해당되는 창이 뜹니다. 기초 온제로 재고액, 단기 온제로 매입액, 기말 온제로 재고액인데 기말 온제로 재고액이 자동으로 반영된 걸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말 온제로 재고액은 반드시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입력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기초 온제로 재고액란에다가 500만 원을 넣으시고요. 단기 온제로 매입액에다 6천만 원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온제로비가 계산됐고요. 계산은 기초에다 단기를 더하고 그 다음에 기말 거 뺐어요. 예, 플러스 마이너스 보이죠? 그래서 6,150만 원이 됐습니다. 자동으로 들어온 건 하나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말 제공품 재고액 700만 원 자동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동으로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절대 입력할 수 없기 때문에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넣고 싶다면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입력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만 원 넣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비를 넣게 됩니다. 복리후생비부터. 복리라고 치시고 넣으십시오. 코드번호를 알면 코드번호 넣으시면 편한데, 처음 할 때는 이제 한글로 작업하는 겁니다. 가스, 이런 식으로. 감가, 이렇게 넣고요. 왼쪽에다 금액 넣으시면 오른쪽에 그 토탈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왼쪽에다가 넣은 것들은 토탈돼서 오른쪽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온제로비 6,150만 원, 노무비 1,500만 원, 경비 2,127만 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자료를 넣으시다가 혹시 빼먹은 거나 그런 게 있다라고 그런다면, 오른쪽 금액하고 왼쪽 금액을 보시고 빼먹은 것을 찾아서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그 차량 유지비, 교재에 있는 그 차량 유지비 550만 원을 500만 원으로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액이 500만 원인데, 550으로 돼 있었고, 지금 안 맞죠? 예, 500만 원으로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왼쪽에 금액을 보면 다 맞아요. 왼쪽에 있는 금액을 오른쪽에서 보시면 다 맞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그러신 다음에요. 기초 제공품 재고액을 넣을 차례인데, 기초 제공품 재고액은 오른쪽에다 넣어요. 오른쪽에다가 잘 보셔야 됩니다. 6번에 기초 제공품 재고액란에다가 입력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오른쪽에.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자동으로 들어왔고, 다른 목적으로 쓰는 타계정으로 대체액이 20만 원 있죠? 그것도 오른쪽에다 넣습니다. 네, 그러면 완성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거 말하면, 온제로비 넣으실 때 기말 온제로 재고액은 자동으로 반영되고, 그다음에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입력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기초 제공품 재고액을 넣는 자리하고 타기장 대체 넣는 자리가 오른쪽에 있다는 거예요. 6번하고 10번에 주의해서 작업하시면 돼요. 보고서 갖다 놓고 이제 그대로 입력하는 것이므로 오타 없이 입력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